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가장 힘겨워하는 계층이 아무래도 소외계층이죠. 오늘 이와 관련해서 광주 하남종합사회복지관 박종민 관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먼저 광주 하남종합복지관 소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공간이라고 할수 있는 영구 임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복지관으로서 주민들의 복지 향상, 돌봄 서비스 제공 등을 이렇게 수행하고 있는 복지 시설입니다. 예. 네, 그래서 현재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하남종합복지관도 휴관 상태죠. 예. 그럼 최근 어떻게 좀 보내고 계신가요? 다른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일단은 이제 주민들의 그 안전을 위해서 예방활동, 그다음 방역활동, 또 개인적으로 위생적 어떤 수칙을 지킬 수 있는 활동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제한적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돌봄 대상들이 굉장히 많고 또 장애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위생 조치를 지켜나가면서 제한적인 어떤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 그다음에 이제 또 향후에 이제 저희들이 진행을 해야 될 어떤 복지 프로그램을 주도면밀하게 준비하는 이런 활동들을 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중에 돌봄 서비스가 있을 텐데, 예. 광주 지역 복지관들이 다들 이제 휴원에 들어가면서 사실 이제 돌봄 서비스에 대한 사각지대가 좀 생기기 네. 시작했습니다. 어떻습니까? 현재 상황. 아무래도 이제 그 코로나 집단 감염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약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는 하나, 네. 여러 가지 이제 묘안들을 찾아서 특히나 이제 고령 어르신들, 그다음에 장애인들, 그다음 중증 장애인분들, 이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전화 안부를 묻는다든가, 또 이제 실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분들은 직접적으로 여러 가지 이 안전 조치를 취하면서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나, 그다음에 이제 식사와 관련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도시락 배달을 한다든가, 이런 이 자구적인 노력을 다양하게 뭐 저희 복지관뿐만이 아니라 모든 복지 시설이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소외계층들은 마스크나 손소독제 등좀 방역 물품에 대해서 좀 쉽게 구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지 네.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제 복지기관들이 그럴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그 광주시라든가 구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그 소외계층, 특히 이제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그 일종의 방역용품이라고 할수 있는 마스크라든가, 특히나 이제 최근에는 그 천마스크 만들기 운동이라든가, 또 기업의 후원이라든가, 구청의 지원이라든가 이러면서 이제 부족한 대로 마스크 이 물량을 이제 지속적으로 좀 확보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상당히 이제 고마운 것 중에 하나는 손소독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방역 그 약품이라고 해야 될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심지어는 이제 군부대까지 이렇게 와서 복지시설에 대한 정례적인 어떤 방역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취약계층을 위해서 현재 복지관에서는 좀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예방적인 어떤 그 집단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활동을 하는 문제도, 예를 들면 주민들에게 개인 위생 규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문제, 그다음에 이제 제한적이긴 하지만 복지 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은 이제 아파트 단지 뭐 엘리베이터라든가 현관 입구라든가 여기를 그 소독하는 작업이라든가, 또 실제 이제 제가 세대를 방문했을 때 여러 가지 방역이라든가 안전적인 어떤 조치를 취하는 이제 이런 활동을 한 축으로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실제 일상적으로 일상생활을 이렇게 하기에 좀 어려운 분들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도시락을 배달한다든가, 실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실제 집에 방문해서 집안 청소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말법 이런 활동들을 부수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현장에서 보시기에 좀 정부나 지자체가 좀 어떤 대책들을 좀 보완해야 좀더좀 돌봄 서비스나 사회복지 서비스가 잘 전달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제 지금 이 코로나
19 이 상황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 정부가 뭐 강주도 마찬가지일 건데 가장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이 코로나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들을 적시에 이렇게 여러 시민들에게 알려내는 어떤 투명성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아마 이제는 서서히 지방 정부라든가 여기가 일종의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보다도 이제 이 정상에 가까운 이 복지 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한 네.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맞춤형 대응 매뉴얼을 좀 마련을 하고 네. 거기에 맞춰서 복지 기관과 지방 정부가 함께 대응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광주 하남종합복지관의 앞으로의 계획 좀 설명해 주시죠. 뭐 이제 저희들은 이제 사실은 이제 이 한 축으로는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떤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을 거고 한 축으로는 이제 주민들을 직접 방문하는 이런 서비스가 있을 것 같은데 이 개별 서비스들을 이제 서서히 저희들도 이제 농담식으로 코로나하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좀 싸움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실제 개별화시키고 고립시키기보다는 이 복지 서비스를 통해서 이들이 촘촘하게 서로 함께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일종의 공동체적 방역적 어떤 내용으로 활동을 해야 될 거고 또 이제 그런 과정에서 자격증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가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거에 중점을 둬야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지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마 이제 이 뭐 복지기관 대응과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예방수칙을 개인과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직장이나 이러저러한 어떤 네트워크에서 그런 어떤 철저한 위생수칙을 지키는 것과 더불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시민들이 참여해서 어떤 촘촘한 일종의 시민형 방역체계를 마련해야 된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좀 크게 이야기하면 97년 우리가 IMF를 어떻게 극복했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는 시민들이 직접 나서야 된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자기 자가용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없는 드문 공간에 가서 예를 들면 적은 가게에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겹치지 않는 이런 데에서 서서히 뭐라고 그럴까 이 경제적 소비 활동 내지는 이 모임 활동 이런 걸 제기를 해야 된다. 물론 이제 정확한 조건은 예방 수칙을 잘 지키는 이런 네. 측면에서 이제 안전한 어떤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복지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예. 생각하시는 예. 거죠? 네. 예. 네, 오늘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외계층의 상황과 대책 방안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